There's a hole in the world like a great black pit, and it's filled with people who are filled with shit, and the vermin of the world inhabit it. But not for long. 네, 안녕하세요. 소인이 토드를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 3년 만에 이렇게 또 돌아왔는데 저도 너무 기대되고 떨리고 좋고 그렇습니다. 벤자민 바커라는 역할인데요, 정말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와이프와 또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계략으로 인해서 섬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1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의 길로 몰아간 터핀 판사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로 악만이 남아있는 스위니 토드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가장 큰 건 손드하임의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접근을 했었지만 막상 배우로서 그 역할을 맡아서 실제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니까 왜 이 작곡가가 이렇게 최고의 작곡가라고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소절 한 음절을 넘어서서 이 작곡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주고 싶은 감정선들이 그 음표 속에 정확하게 녹아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공연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어떤 군더더기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음악 자체가 배우한테 주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Pretty Woman이라는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터핀 판사랑 같이 이제 부르는 장면, 그 둘만의 묘한 감정선적인 부력, 이런 것들이 음악에 녹아있는 장면이거든요. 서로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다른데 음악으로 융화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장면 다시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고 이번에 지킬한 하이드를 같이 하면서도 그 두 분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좋은 자극들을 받았고 이번 역시도 샤롯데에서 공연하게 됐는데 이제는 정말로 좀 식구 같은 느낌? 배우로서도 서로 최고의 자극이 되지 않을까,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전에 했던 캐스트들, 또 새롭게 합류하는 캐스트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되고 서로 또 어떤 호흡이 나올까, 서로에게 어떻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4개월간의 긴 공연이지만 3년 전에 했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좋게 공연을 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더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시킨 스위니 토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